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 영화 후기와 쿠키 영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5월 4일 드디어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개봉하였습니다. 일단 노 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호러 영화계의 거장 샘 레이미 감독의 연출 덕에 볼거리가 다양하였고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전개였습니다.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제목답게 멀티버스에 대해서도 잘 다루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아메리칸 차베즈도 자연스럽게 MCU에 합류된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전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3 노웨이홈보다는 약했던 것 같네요. 스파이더맨 3는 추억 보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100%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닥터 스트레인지 1편과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4, 엔드게임과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완다비전 정도는 보고 가셔야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엔드게임을 봐야 이해될 만한 대사가 많이 언급되었고 닥스 2편이기 때문에 닥스 1편은 무조건이며 완다비전은 완다비전 마지막화에서 이어진다고 해도 될 만큼 연관성이 큽니다. 이 세 개는 꼭 보고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영화의 스포일러 리뷰를 해볼 텐데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시청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닥스2를 보면서 새로운 사실이나 봐야 될 포인트는 먼저 첫 번째, 아메리칸 차베즈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다른 멀티버스 속 디펜더 스트레인지로 알려져 있는 닥스와 아메리칸 차베즈가 괴물에게 도망쳐 다니며 시작되고 괴물의 목적은 아메리칸 차베즈의 능력이었죠. 아메리칸 차베즈는 자신만의 능력으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으며 다른 멀티버스에 또 다른 도플갱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본인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소성 있는 능력입니다. 차베즈를 지키기 위해 허무하게 죽어버린 디펜더 스트레인지. 영화의 총 러닝타임이 2시간 6분밖에 되지 않기에 많은 걸 담아낼 순 없지만 그래도 약간 허무한 퇴장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괴물에게 도망쳐온 멀티버스가 바로 우리가 아는 MCU의 멀티버스. 지구 616의 멀티버스였습니다. 닥스는 차베즈를 지키기 위해 완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만 완다는 이미 우리가 알던 완다가 아니었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스칼렛 위치로 완벽히 변해버린 완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칼렛 위치의 강력함. 차베즈를 노렸던 게 스칼렛 위치였었고 카마르 타즈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완다. 하지만 스칼렛 위치가 돼버린 완다를 이기기는커녕 상대하는 것도 벅찼고 무기력하게 마법사들은 완패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다크홀드. 스칼렛 위치의 흑마법 때문에 다크홀드의 책에 대한 얘기가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완다비전에서 애거사 하크니스가 갖고 있던 다크홀드를 얻게 된 완다. 다크홀드는 원작에서 엘더갓 중 한 명인 크론이 만든 흑마법 책이며 이 내용 또한 영화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책엔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이는 흑마법들이 새겨져 있으며 영화에선 운다고어 산 크론의 무덤에 다크홀드의 원본이 존재했습니다. 네 번째는 소설어 슈프림 웜. 타노스의 5년간 빌립 때문에 사라진 닥터 스트레인지 대신 소설어 슈프림이 되었다는 건 이미 노웨이홈에서 밝혀졌었고 소설어 슈프림답게 닥스 원대와는 다른 나름 리더다운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닥스가 메인인 건 어쩔 수 없네요. 다섯 번째는 지구 838 멀티버스의 일루미나티. 드디어 일루미나티 멤버들이 전원 밝혀졌는데 일단 이곳의 멀티버스는 지구 838의 멀티버스였고 닥스는 이들의 존재를 어벤져스, 쉴드, 심지어 하이드라까지 말하며 유추해봤지만 이들은 바로 일루미나티였죠. 엑스맨의 교수님 찰스 자비에를 중심으로 닥스를 카마르 타즈로 이끌어주었었던 칼 모르도, 스티브 로저스 대신 혈청을 맡고 캡틴 아메리카가 된 캡틴 카터, 지구 838에서 캡틴 마블이 된 마리아 램보, 이 4명까지는 예고편에서 등장하였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멤버들도 공개됩니다. 바로 판타스틱 4의 리더인 미스터 판타스틱 리드 리차드. 이로써 배우 존 크레신스키가 리드 리차드로 캐스팅되냐는 루머는 확정으로 드러났고요. 다음은 인휴먼즈의 왕 블랙볼트도 등장합니다. 드라마 인휴먼즈의 블랙볼트를 맡았었던 배우 앤슨 마운트 씨가 그대로 다시 블랙볼트로 나오게 됩니다. 드라마는 망했어도 배역은 다시 살려주네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스칼렛 위치의 강함. 저 일루미나티의 멤버들로 838의 타노스를 물리쳤었지만 스칼렛 위치에겐 죄다 한방 컷 나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구 838의 닥스와
비샨티의 책이 빠졌었지만 마블 강력 캐릭터인 블랙볼트와 캡틴 마블을 압살하며 정신조종은 1티어인 프로페서 X와의 정신대결에서도 가볍게 승리하는데 개인적으로 타노스와 1대1로 비벼는 볼 수 있겠다 싶은 캐릭터가 토르, 닥스, 캡틴 마블, 완다 정도로 보는데 지금의 완다는 1대1로 타노스랑 붙어도 압살할 것 같네요. 영화에 등장한 사람 중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엑스맨의 다크 피닉스, 짐 그레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튼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였지만 일회성 등장일 뿐인 것 같고 엑스맨과 판타스틱 4, 블랙볼트의 리부트 정도로만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다크홀드의 부작용입니다. 완다와의 전투가 끝나게 되고 평화를 되찾은 지구 616의 멀티버스. 한껏 산뜻한 표정으로 외출을 하는 스트레인지는 갑자기 신호등에서 쓰러지게 되며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와 마찬가지로 이마에 눈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작에서도 닥스는 제3의 눈을 개안하며 오히려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죠. 아마 MCU에서도 제3의 눈을 개안하여 부작용이 아닌 능력 각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쿠키 영상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 대운돈의 멀티버스는 총 두 가지의 쿠키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제3의 눈이 나오게 된 닥스를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원작 속 닥스가 도르마무와 전투를 할 때 도와주었던 폴틴족의 클레아였습니다. 클레아는 닥스의 제3의 눈을 언급하며 그에게 어디론가 가자고 하며 닥스는 알겠다면 따라가게 됩니다. 클레아는 닥스와 연인이 되는 캐릭터로 이번 영화에서 크리스틴과의 사랑과 미련을 정리하게 된 스트레인지가 클레아를 만나 연인과 동료가 되는 과정을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쿠키 영상은 다른 멀티버스 속 스트레인지 마법이 걸린 피자볼 아저씨가 끝났어 하며 끝납니다. 굳이 두 번째 것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 대운돈의 멀티버스에 대한 후기와 관람 포인트를 알아보았고 다음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인 미즈 마블과 7월에 개봉 예정인 토르포 러브 앤 썬더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